즐거움 가득 STV 채널. 안녕하세요. STV 채널 택입니다. 오늘은 서귀포 휴양림에서 캠핑을 하고 한라산 등산 왔어요. 출발은 성판악에서 시작해서 살아오름을 들렸다가 백록담으로 올라가서 관음사로 하산할 것입니다. 이동거리는 19.2km에 난이도는 상입니다. 제주 장마가 잠깐 소강상태라 그 틈을 이용해 산행왔어요. 성판악 주차장에서 주차하고 새벽 5시 반에 출발합니다. 한라산 성판악 이용 요금은 승용차 1,800원에 입장료는 무료입니다. 출발을 750m에서 시작하기에 백록담 1950m까지 1200m만 오르면 됩니다. 새벽이고 숲이 많이 우거져서 아직 어둡네요. 초반길은 경탄합니다. 한라산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산입니다. 성판악에서 백록담까지는 9.6km 정도 올라가면 되는데 저는 중간에 살아오름을 들렸다 가기에 약 1km 정도 추가될 듯 합니다. 진달래밭 대피소까지는 숲길로 이루어졌습니다. 등산로가 돌길과 대극길이 왔다 갔다 합니다. 가끔 해발 표지석도 있어요. 1000m 올랐네요. 이정표도 잘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갈림길도 없는 정상 백록담까지 외길입니다. 삼나무 숲이 나오면 솔밭 대피소까지 거의 온 것입니다. 솔숲길도 지나가고요. 성판악에서 솔밭 대피소 약 4km까지는 평탄한 길입니다. 솔밭 대피소에 닿았습니다. 화장실도 있고 쉼터도 있습니다. 진달래밭 대피소를 1시까지 통과해야 정상을 갈 수 있습니다. 해발 1100m까지는 오를만 합니다. 슬슬 등산로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이 지점부터 고행길이 시작입니다. 살아오름 갈림길입니다. 살아오름 쪽으로 방향을 잡습니다. 장마때라 만수의 아름다운 살아오름을 보기 위해 힘을 내어봅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정상에 물이 하나도 없네요. 만수면 대극길 위로 맨발로 걸을 수 있는 기대를 가지고 왔는데 아쉬움을 남긴 채 백록담으로 발길을 돌립니다. 스님들도 산행을 오셨네요. 길이 점점 험악해지네요. 성판악 코스는 쉴 수 있는 의자가 별로 없습니다. 보일 때마다 쉬었다 가세요.
자재와 환자 수송용 모노레인이 올라가네요. 끝도 안 보이는 계단이 나타났습니다. 등로가 돌길이라 힘이 더 듭니다. 하늘이 보이면 진달래밭 대피소에 다 온 것입니다. 자, 힘을 내어 가보자고요. 진달래밭 대피소에 다 왔네요. 전에는 매점이 있어 컵라면을 판매했었는데 아예 매점이 철수했네요. 컵라면 먹는 인증샷도 찍고 했는데 이제는 먹을 수 없습니다. 오후 1시까지 통과해야지 백록당까지 갈 수 있습니다. 지도에 빨간 선 보이시죠? 진달래밭 대피소부터 난이도 상입니다. 정상에서 하산 시간이 2시 30분입니다. 저를 추월하는 상객에게서 목소리가 납니다. 성판악 코스의 랜드마크인 주먹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상객들이 힘이 들어 평지만 나오면 쉬고 있네요. 구름이 점점 짙어지네요. 백록담을 볼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살아서 천년, 죽어서 천년이라는 주먹 군락지입니다. 정상까지 800m 남았습니다. 포토 스팟인데 줄을 서 있네요.
고도가 높아지자 나무들이 없어지고 툰드라 지형이 나타납니다. 구름이 없으면 서귀포시와 바다가 보일 텐데 아쉽습니다. 계단길로 계속 오릅니다. 이제 구름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다 왔습니다. 50m만 오르면 됩니다. 정상은 비바람에 난리인데 점심 먹고 계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백록담 정상서 인증샷 대기 줄입니다. 백록담은 역시나 안 보이네요. 바람에 춥고 서둘러 관음사 코스로 하산합니다. 점심은 삼각봉 대피소에 가서 먹기로 합니다. 백록담에서 관음사까지는 8.7km로 가파르고 등산로도 험합니다. 산행 초보는 저와 같은 코스로, 고수는 반대로 가시면 재미있습니다. 관음사에서 출발이 힘들다는 뜻이겠지요. 전망대에서 바라본 장군목 왕관릉 삼각봉이 장관인데 오늘은 구름으로 전망을 포기해야겠습니다. 장마철에 잠깐 맑다고 해서 오른 한라산 자태를 끝내 안 보여주네요. 성판화 코스와 달리 관음사 코스는 등산로 정비가 부실합니다. 그래도 고사목과 구상나무가 보상을 해주네요. 그거 아세요? 크리스마스 트리 원조는 한라산 구상나무랍니다. 구상나무와 고사목 그리고 조리대가 너무 멋집니다. 구상나무들 밑에 조리대가 빽빽히 자리잡고 있는데요. 조리대가 기존 나무들을 몰아내고 있어 문제입니다. 비가 보슬보슬 내려서 그렇지 않아도 가파른 길이 무척 미끄럽습니다. 구름 속으로 내려갑니다.
산 중에 현수교가 있네요. 용진각 현수교를 지나면 오늘 코스의 유일한 약수터가 있어요. 물 보충하세요. 삼각봉 대피소에 도착했습니다. 삼각봉 대피소를 지나면 등산로는 덜 가파른데 돌길입니다. 비 올 때는 많이 미끄러워요. 조심조심 하세요. 홀로 산행하다 제주 올레길 종주하신 백패킹 고수님과 함께 하산합니다. 대화 중 연륜에서 묻어나오는 많은 이야기들 덕분에 즐거웠습니다. 계단으로 내림과 오름의 연속입니다. 바위에 용암이 흘러내린 자국이 선명합니다. 구링구리하는데 움찜합니다. 물 속에 올챙이들이 바글바글 하답니다. 산행 즐거우셨나요? 영상이 좀 흔들린 점 죄송합니다. 긴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영상이 좋았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려요.